있습니다. 1회전 경기입니다. 자, 두 선수 상당히 그 빠른 공격들이 아주 특기인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네. 네. 김기표 선수, 한국체육대학교의 김기표 선수, 예, 날아차기가 주식기로 되어 있고요. 예, 고대선 선수, 성균관 대학이죠. 빠른 발과 받아차기, 뒤에 뒷발로 받아차는 공격을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김기표 선수는 뭐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주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1회전 시작됐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만은 두 선수 상당히 많이 재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아무래도 이제 1회전의 양상은 이제 탐색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승전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짧은 시간에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 선수들이 상당히 그 IQ가 높다고 그렇습니다. 네, 네. 순간적으로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나면이 네. 결국은 우수한 성적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1분 지났습니다만 0-0 빠른 발 공격해 봅니다. 고대성. 앞발 공격. 자, 지금 고대성 선수, 성균관대 고대성 선수는 지금 오른발을 앞에 놓고 지금 싸우고 있네요. 네. 두 선수 모두 오른발을 앞에 놓고 있어요. 지금 충분히 거리는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보세요. 선제 공격. 그렇습니다. 네. 김기표. 네, 김기표 선수. 네. 네, 오른발. 빠른 발이죠? 네. 네, 성공입니다. 사실 거리 싸움이거든요. 네. 이번 중계할 때 제가 마다 이제 강조를 합니다만은 거리 싸움이에요. 네, 그 중심이다. 네, 중심 이동이 잘 된 선수만이 결국은 네, 득점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자, 네, 날아차기 성공합니다. 받아차면서 2-0. 자, 김규표 왼발 앞발로 빠른 발을 주니까 지금 안 물러섰거든요. 네. 물러서지 않고 고대 선수 그 다리에 있으니까 바로 날아차기로 연결해서 네. 득점을 얻는 얘기. 김규표 선수입니다. 한 30초 남겨놓고 2점을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규표. 네. 그냥 모든 발차기가 사실 0점 몇 초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네. 있거든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저기서 이거죠. 네. 네, 성균관대 고대성 선수. 네. 자, 김범수 감독님이 지금 지도를 하고 있죠. 네. 선수 생활 9년 차. 충분히 제가 두 선수 거리인데 네, 다시 주고받았죠. 네, 3-1. 자, 고대성 선수의 긴 뒷발 돌려차기를 빠져서 김기표 선수가 바로 역습을 하죠. 그래서 네. 1-1 득점을 서로 나오는 겁니다. 네. 들어오면 앞발로 얼굴 가도 되는 거야.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지금 반응이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상대 선수가 발차기를 하거나 움직였을 때 어떻게 재빠르게 반응하느냐. 그렇죠.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두 선수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심 적절하게 제재를 네. 잘 해줬습니다. 앞서가면서 소극적인 건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공격을 네. 해야죠. 중심 앞에야 중심 앞에. 자, 보세요. 고대성의 공격이었습니다만은 득점과는 연결 안 됐어요. 근데 저런 상황에서도 국제대회에서도 보면 매번 지적을 합니다만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김기표 선수가 네. 네. 받았어요. 다시 오른발. 네. 자, 지금 맞죠. 5-2가 됐습니다. 네. 5-2. 자, 지금 차고 넘어지는 행위 매번 지적이 됩니다만 네. 좀 더 앞발의 중심을 두고 자, 왼발 좀 허리만 약간 들어주면 사실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시간이 작동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시 경기가 멈췄습니다. 네, 5-2입니다. 자. 오른발. 자, 지금 오른발 공격 주고받았어요. 네, 주고받았죠. 주고받았죠. 네. 오른발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네. 네. 다시 반타기 성공하죠. 7대4. 7대4죠. 또 역시 이제 나이트급, 나이트급이다 보니까 경량급하고는 역시 다르죠. 틀리죠. 네. 무게감이 역시 느껴지는 네. 그런 이제 경기입니다. 재밌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 점수가 많이 나야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리차기 공격에 그렇죠. 빠졌어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공격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 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단발로 끝나다 보니까 사실 네.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태권도가 너무 단순하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접한 거리에서도 좌우로 스텝을 이용해서 상대의 움직임의 변화를 줘서 공격을 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선수들 자신이 필요하네요. 네, 네 오른발 공격 성공이죠. 7대4입니다. 뒤지고 있는 성룡원 대학교의 포대성 선수입니다. 앞서고 있는 김기표. 작년도 올림픽 선발 예선에서 마이너스 68kg에서 1위를 차지했던 선수. 자, 이제 마지막 3회전 남자 라이트급 결승. 이제 고대성은 마음껏 적극적인 공격을 해야겠어요. 그렇죠. 네. 자, 오른발. 아, 좋아요. 네. 마루에 네, 7대5. 좋습니다. 자, 후에 한번 경기를 네.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기에서는 선수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요. 네. 자, 받아차기 성공하죠. 다시 한 점 받아납니다. 8대5. 자, 다시 이 경고가 주어지겠죠. 네, 네 좋습니다. 네. 김기표가 경고 하나. 8대5. 김기표 중심 앞에다 놔. 괜찮다니까. 자, 그렇죠. 그래서 주먹 공격에 이은 발차기 공격이 네. 필요한데요. 자세, 자세. 할 거 없어.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같이 해, 같이. 나오지 마. 빠르네요. 아, 그거 그렇죠. 받고 부대요. 받았습니다. 네. 자, 빠지면서 네, 한 점 많이 하죠. 부대치. 네. 58초. 자, 지금 네. 한국 최대 김기표 선수 방심하면 안 되죠. 네. 사실 충분하거든요. 네. 점수는 충분합니다. 사실. 부대칠 착실한 만의 고대성. 여유 있게. 몸에 여유 가져. 중심만 앞에다 놔. 한국 최대 지금 김봉석 코치. 네. 지금 여유를 갖고 하라는 것이죠. 43초. 자, 여기서 김기표 선수가 한 점을 또 실점을 하는데. 네, 주고받았어요. 주고받고 10대 네. 8. 이 떨어질 때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죠. 타기. 네. 맞죠? 한 점 성공. 10대 9. 자, 지금 30초. 1점을 고대성 선수가 더 선취를 한다면 경기는 더 틀리죠. 네, 네. 다시 왼발. 자, 들어갑니다. 달아납니다. 11대 9. 왼발. 자, 좋아요. 나래 차기 시도했습니다. 고대성. 19초. 빼지 말라 그랬어. 그렇죠. 14초. 11대 9. 김기표는 다음 점 1점. 그렇죠. 그렇죠. 자, 네. 여기서 9초. 자, 여기서 열려있으면. 자, 네. 네. 여기서 주고받았어요. 4점 내려서 12대 10. 자, 주고받죠. 네, 12대 10. 자, 4점입니다. 네, 얼굴. 자, 얼굴. 2초 남겨놓고. 자, 인증이 안 되네요. 네. 경기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쉽네요. 자, 고대성도 최선을 다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김기표도 잘했습니다. 12대 10. 아, 김기표 선수도 끝까지 잘 싸웠습니다만 네. 고대성 선수도 잘 싸웠습니다. 네. 네, 적극적으로 이제 실점을 많이 하려고 계속 연속적으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만은 네. 아쉽게도 지금 득점을 더 이상 많이 하지 못했어요. 네, 김기표 선수가 남자 라이트급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 두 선수 결승전 경기 정말 그 멋진 경기 네, 맞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난타전이었죠. 네. 네. 아,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실점을 하게 네. 되죠. 고대성 선수가 거의 실점했거든요. 빠른 발에요. 네. 자, 얼굴. 여기서. 그때 상황에서 지금 얼굴 자 넘어졌거든요. 네.